네, 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강연에서는 옐로모바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옐로모바일이라는 회사가 한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회사였죠. 뭐 국내 2호 유니콘으로 등록이 되고 쿠팡에 이어서 한때 기업 가치가 거의 5조원 가까이 올랐던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회사였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 옐로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죠. 뭐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핵심 인력들이 거의 다 빠졌다. 또 회계 상황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감사의견을줄 수도 없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상학 대표가 뭐 잠적을 했다라는 루머까지 어, 돌고 있을 정도로 회사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팩트는 뭐냐면요. 이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그 저희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상당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스파트라이트를 받았나? 왜 이렇게까지 잘 나가다가 한 번에 몰락을 했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 설명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 일단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는 이 벤처 기업들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벤처 기업들은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공유하죠. 뭐냐? 모바일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공유합니다. 를 근데 이 옐로우 모바일이 이 벤처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연합을 시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을 수합하는 방식, 주식을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이런 어, 벤처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놨다, 한 덩어리로 모았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숫자로 한번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면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옐로 모바일의 이상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기업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돼. 그리고 너네는 내가 봤을 때 기업가치가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근데 너네 어차피 이렇게 하면 성장이 느리니까 우리랑 같이 뭉쳐서 가자. 그럼 빨리 밸류에이션 올릴 거고 상장도 빨리 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들어와. 어 라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억에 20억이니까 20% 정도의 지분이 되겠죠. 그럼 옐로 모바일에서는 이 벤처 A한테 20%의 지분을 주고 이 벤처 A는 옐로 모바일한테 100% 흡수가 되는 M&A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벤처 A뿐만이 아니었겠죠. 벤처 A 뿐만이 아니라, 뭐, 벤처 B도 있을 거고, CD, ESG,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상혁 대표와 옐로우 모바일은, 어, 이러한 모바일이라는 키워드로 한때 이제 계열사 130개까지 보유하는 그런 굉장히 큰 연합체로 성장을 했고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쇼핑이나 미디어나 광고, 여행과 같은 굉장히 굵직한 버티컬한 그런 산업군에서도 그 유의미한 플레이어들을 어, 연합체를 흡수하는 데까지 어,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불과 4년 만에 기업가치가 4조 7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참고 당시에 카카오의 기업가치가 한 5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지분의 26%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혁 대표가 뭐 한국 34위 부자다. 그 자산의 1조 2천억 원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 자료가 배포된 바가 있고요. 또뭐 해외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대표 중에 하나로 어 이상혁 대표, 옐로우 모바일 대표를 꼽은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만큼 이 추락하는 속도 역시 어 굉장히 빨랐었는데요. 몇 가지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추이가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회사가 제시한 그런 재무제표들이, 회사가 제시한 파이낸셜 포크스트들이 계속 어긋났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흑자 전환한다라고 몇년 동안 메시지를 냈지만, 뭐 2017년에 잠깐 좋아진 듯 싶더니 또 2018년에 바로 마이너스 32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고요. 또, 회계법인에서는 이 옐로모바일의 재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회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뭐, 의견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제 메시지까지, 어, 오피셜하게 내놓은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뭐, 관계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불신은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28건 이상의 재무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또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으로만 봤을 때도, 어, 소송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옐로 모바일 가장 큰 페인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입증하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옐로 모바일이라 연합체가 한때 130개 가까운 계열사가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모바일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놓으면은 이게 서로 간에 뭔가 어느 정도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이제 까보니까 전혀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고 파일을 갉아먹는 이제 그런 구조가, 어,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개열살들끼리의 그런 시너지를 입증하는데, 어, 회사가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 결국에 이 회사는 2, 3등의, 어, 집합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모바일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승자가 거의 다 독식을 하는 구조거든요. 1등이 굉장히 큰 파일을 먹고 2등, 3등이 먹을 수 있는 파일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옐로 모바일 안에 있었던 회사들은 뭐 상당히 잘했던 회사들도 있지만 뭔가 압도적인 1등 시장에 뭔가 마켓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옐로 모바일 회사가 하나의 연합체로서 뭔가 성장 동력을 찾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라고 저는 판단을 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 한때 국내 유니콘 2호였고 기업가치가 거의 5조 원 가까이 올랐던 옐로 모바일은 현재 존폐 위기를 논하는 단계까지 지금 상황이 악화됐고요. 그 재계 순위 34위까지 올랐던 이상혁 대표 어,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 뭐 잠적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 정도로 지금 회사의 스테러스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 역사가 돌고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좀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리타우텍이라는 회사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인터넷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갖고 이제 거대한 연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인터넷 벤처들을 하나의 이제 연합으로 어, 묶었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의 주식이 2만원이었던 게한 뭐 350만원까지 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거죠. 아, 이 회사에 펀더멘탈이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주식이 폭락을 한 거죠. 20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반복을 보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아, 밸류에이션이 회사의 펀더멘탈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교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지만, 현재 이 대한민국의 비상장 시장의 이 밸류에이션 미스매치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조정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데미지로 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끝으로, 어쨌건 이 사, 옐로 모바일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이옐로모일 회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업계 관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혹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 하루 빨리 조속히, 어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어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